최근 5년간 인천의 하루 평균 화재 건수는 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5년 동안 모두 8,3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거시설 화재가 27.7%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을 뒤덮은 채 뜨겁게 솟아오르는 불길. 지난 5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모두 8,3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1,678건으로 하루 평균 4.59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화재로 인한 5년간 누적 재산 피해는 1,093억 원, 사망자는 68명으로 연간 13명이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주거시설로 27.7%를 차지했고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습니다. 뒤이어 공장 등 산업시설이 15.5%, 노래연습장과 호프집, 고시원 등 생활서비스 시설이 차지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4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담뱃불과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빈번했습니다. 주거시설 화재의 원인 중 48%가 음식물 조리, 흡연 등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내 흡연은 삼가고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담배 공수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려야 합니다. 인천 군구별 화재 발생 건수는 서구와 남동구, 부평구와 미추홀구 순입니다. 반면 연수구와 부평구는 화재 안전 등급 1등급을 받아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이번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맞춤형 화재 예방 정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불나면 대피 먼저 캠페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화재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소방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가구부터 일반 주택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신한길입니다.